제가 알려드릴 이네 가지만 챙겨도 엄청난 비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건강 관련 인스타그램을 5년째 운영 중인 8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지니 킬로그램입니다.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름으로 소개드린 이유는 자칭, 타칭, 눈, 바디샷, 장인인 제가 죄송해요. 거울 눈 바디샷을 예쁘게 찍는 꿀팁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네 가지만 챙겨도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엄청난 비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긴말 필요 없이 같이 카메라를 켜서 이 비포 사진에서 이 애프터 사진으로 찍는 방법을 같이 후다닥 빠르게 배워볼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꿀팁 네 가지를 아무것도 적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 앞에 핸드폰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켜고 진행하지만 사진 찍으실 때는 보여지는 카메라 각도대로 사진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각도입니다. 지금은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바닥과 거의 수직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섰을 때도 모든 면이 그냥 앞면에서 비춰지죠. 근데 이 거울 각도가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나와 있어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 거울 조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까보다 거울 각도가 기울어진 상태죠. 자, 이렇게 좀 전과 비슷한 위치에 거울만 살짝 기울어졌을 뿐인데도 벌써 이렇게 눈바디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각도가 왜 중요하냐? 옆에서 봤을 때 거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발끝 쪽은 더 가까이에서 잡히고 작아졌으면 하는 얼굴은 거울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더 멀리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 바닥과 수직인 상태의 전신 거울보다는 기울어진 상태의 전신 거울이 훨씬 좋아요. 우리 거울 각도를 조정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니까 평소에 저는 눈바디샷을 찍을 때 기울어진 거울이 있으면 꼭 눈바디샷을 찍고 갑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비율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인스타는 정방형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다고 전신 사진을 처음부터 정방형으로 찍어버리면 자, 요렇게 찍혀버립니다. 우리 카메라 렌즈가 가운데에 갈수록 작아지고 멀리 갈수록 살짝 퍼지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고 싶은 부분은 카메라의 가운데에 올수록 좋고 늘리고 싶은 부분은 카메라에서 바깥쪽에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전신 사진 예쁘게 찍을 때는 이 발끝을 최대한 바닥에 두고 얼굴을 카메라의 가운데 두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스타에서 정방형 찍을 때에도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정방형 사진을 찍어서 요거를 뚱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4:3이나 16:9의 비율로 어쨌든 더 길쭉한 비율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긴 상태의 카메라 비율을 설정해 두고 이렇게 발은 바닥 끝쪽에 뭐 너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카메라 가운데 정도 맞춰주면은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저도 좀 민망하네요. 자,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예쁜 눈바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잡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치 채셨겠지만 카메라가 사실은 이렇게 아래에 갈수록 눈바디가 훨씬 예뻐 보이고요. 왜냐면 다리가 길게 잡혀주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올릴수록 비율이 살짝 더 아쉬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핸드폰의 위치는 얼굴 위치인데 다 가리는 위치보다 살짝 아래 정도를 추천드려요. 카메라를 너무 내리진 않고 얼굴 위치를 추천드리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내렸을 때 멋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으면 사진 찍는 게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멋진 사진을 완성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그리고 저도 사진 찍는 게막 그렇게 완전 편안하지는 않아서 살짝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얼굴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얘는 뭔가 어색함이 없고
그리고 눈바디 챙기다가 얼굴 표정을 잘못 챙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적당히 얼굴을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눈바디샷을 많이 찍고 거울샷을 좋아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좀큰걸 선호해요. 큰 핸드폰, 큰 화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눈바디 찍을 때 이걸 얼굴을 확실하게 가려줘서 더 편안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시킬 네 번째는 핸드폰 방향입니다. 핸드폰 위치는 얼굴 높이 정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뒤집어서 마무리 눈바디 비율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높이에서 핸드폰을 뒤집어 주기만 해도 카메라가 더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3번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하죠. 어색하지 않은 위치에서 카메라 렌즈를 최대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뒤집으면 마무리로 이렇게 눈바디 비율을 예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짠! 제가 알려드린 꿀팁 4가지를 적용시키기 전에 사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챙겨드리자면, 왜 우리가 눈바디 찍을 때 몸매가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허리를 꺾으면 예뻐 보이긴 하지만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리를 이렇게 꺾기보다는 이쪽 골반을 살짝 티안 나게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허리를 너무 꺾어서 이렇게 너무 과시했네 이런 느낌보다 여기만 살짝 꺾고 배에 힘을 줘도 자연스럽게 원래 라인이 저렇구나 하는 느낌으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일자로 찍는 것도 예쁘지만 허리춤에 살짝 손으로 올려요. 근데 내가 올리고 싶던 데보다 제일 잘 록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끊어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다리가 시작되는구나. 저 요런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신 눈바디샷 뿐만 아니라 무릎 위에 잘린 눈바디샷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진도 방금 알려드린 모든 팁을 적용시켜서 찍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찍어서 정방형으로 잘라서 인스타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카메라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옆에나 앞쪽에 조명이 좋아서 얼굴을 잡아도 예쁘게 나올 때는 이렇게 가끔씩 눈바디샷에도 얼굴을 노출시키고요. 아, 눈바디와 얼굴을 동시에 못 건지겠다. 한 10번 중 9번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꿀팁 4가지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눈바디를 완성합니다. 요 무릎 위 샷도 4가지를 적용시키기 전후를 비교해 볼게요. 전 지금 사실 사진을 찍고 있지 않은데 다은이가 캡처해 줄 거예요. 다은아 캡처해 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배우셨나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저는 항상 이네 가지 팁들을 활용해서 눈바디샷을 이렇게 샤샥 예쁘게 찍는데 이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쁜 사진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순간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건 사진뿐인데 이런 팁들 배워가서 더 예쁘게 남기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이네 가지 팁들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예쁜 사진들 겟하길 바래요. 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팁들은 거울샷에도 해당되지만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놀러 가서 전신 사진 아니면 서로 사진 찍어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시키면 훨씬 예쁜 추억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이어트 건강 인스타그래머 지니 킬로그램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